때는 1400년경 조선이었다. 조선은 심각한 가뭄으로 논바닥은 갈라지고 심한 흉작을 맞이했다. 전하, 가뭄이 극심하여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백성들은 풀뿌리를 캐먹으며 버텼으나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아 고통이 극심하였다. 태종은 일찍이 논농사를 위해서는 음력 5·6월의 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벽골제, 제언, 첨방 등 수리시설의 확충에 지대한 노력을 들였다. 또 마음이 답답했던 태종은 각 고을 관찰사를 나무라며 가뭄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보라고 시키기도 했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자연은 이길 수가 없었고 극심한 가뭄에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 태종은 절박해진 심정이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태종은 노쇠한 몸을 이끌고 하늘의 왕 옥황상제에게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산천을 돌며 기우제를 지내게 되는데,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야속하게도 비는 오지 않았고 태종은 점점 더 노쇠했다. 태종이 임종을 맞이할 때까지도 비는 오지 않아 마지막 순간 태종은 세종에게 말씀하시길, 현재 가뭄이 심하니 내가 죽어 영원히 있다면 이날 비가 오게 하겠다 하였는데, 태종이 승하하자 그날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때는 음력 5월 10일이었다. 그 비 덕분에 그 해는 풍년이었고 매년 음력 5월 10일에는 항상 비가 내렸다고 하는데 백성들은 이를 태종우라 불렀다. 백성들은 훗날에도 농사철인 음력 5·6월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태종께서 우리를 돌보시지 않을 리 없다며 비를 기다렸다고 한다. 하지만 이후 172년 만에 태종우가 내리지 않은 해가 있었다. 바로 1591년 임진왜란 발발 1년 전이었다. 이후에도 태종우가 내리지 않으면 백성들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까 두려워했다고 한다.